오늘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다룹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자신의 문제와 또 자신의 아픔과 걱정 때문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데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먼저 주위를 환기시키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백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가장 친근한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룰 때에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영광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릇없이 막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놀라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1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위에 계신 하늘, 하늘 위에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초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성전이든 신전이든 하늘 어떤 장소든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상처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생각을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과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이며 우리는 온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대하여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공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외딴 섬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친구들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기도 습관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우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런 우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 담겨 있는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밥, 혼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앞으로도 쭉 살펴볼 텐데 뒤에 있는 내용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그리고 부른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잠깐 떠올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풍성한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